네, 안녕하세요. 조선의 국모 명주신당입니다.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네. 뭐 입이 보살이다. 그러니까 입이 다 보살이야. 무당을 높여서 보살이란 말을 하죠. 이게 오시는 분들도 그러죠. 뭐라고 불러야 돼요? 요즘에는 또 무당을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이제 호칭도 많이 해주시고 높여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, 말 한마디를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. 그죠? 말이라는 게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고, 잘하면 복이 되는데 못하면 독이 돼요. 안한 말도 내가 구슬이 날수 있고, 오히려 내가 한마디 말을 잘해서 복이 될 수도 있어요. 우리 오시는 분들 보면 힘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. 이런 분들이 똑같은 게 있어요. 내 팔자가 왜 이러노? 무슨 복도 없고, 무슨 복도 없고, 무슨 복도 나는 없고, 입으로 내가 매 달고 사는 거야. 돈 없어요, 몸 아파요, 어? 뭐 이것도 안 돼요, 저것도 안 돼요. 안 돼요 소리가 입에서 계속 나오고, 된다 소리가 없어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다르고 오다르니까 좋은 말을 좀 뱉으시고, 한숨 대신에 와, 잘 된다, 대박이다, 잘될 거다, 좋은 일 오겠지.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잘 되겠어요?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잘 된다고. 그리고 또 저희처럼 제자는 아니지만 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, 사주에. 그래서 너는 어디 가서 점을 보면은 난 칠성줄이다, 신줄이다,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. 특히 이런 분들은 말 속에 살이 있다 그래요. 내가 말을 뱉으면 꼭 그리 되더라. 무당은 아니지만. 그러니까 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말을 더 아끼셔야 돼요. 저 죽어라 이러면은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고, 나는 된다, 어야 어떻게든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를 하실 때는 신세 한탄이나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안 좋은 말보다는 좋은 말을 내가 자꾸 내뱉게 되면은 복이 절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절대로 말 같은 거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. 누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나만 아니면 되는 거지. 좋은 생각에 좋은 말을 많이 하시고, 어딜 가시더라도 남 얘기 하시는 것보다는 내 소신껏, 내 마음에서 긍정의 힘을 좀 불어넣으세요. 요즘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오시면, 선생님 죽고 싶어요, 이런 얘기 정말 안 하셔야 돼요. 말이라도 곱게 하시고 예쁜 말 많이 하셔야 복이 온답니다. 말 예쁘게 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, 그 끝으로다가 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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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예쁜 말, 고운 말만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